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겨울에 겨울 캠핑 기본 세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장비들 가지고 다니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사용하는 텐트 바랑에르돔, 헬스포츠의 바랑에르돔 46인용 텐트입니다. 이렇게 생긴,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렸던 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46인용 사이즈가 저희가 둘이 사용하기에는 뭐 크기가 제일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안에 어떤 세팅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공간감이 좀 나오고 있고요. 46인용 사이즈인데 저희가 이렇게 뭐 야침도 놓고 뭐 화목난로도 사용하면 그렇게 뭐 넓지 않고 딱 맞게 두 명이서 사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저희 정도의 짐이면은 2인이 사용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고요. 짐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은 한 단계 위 사이즈 80인용 네.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짐을 어떻게 가지고 다니시느냐에 따라서 크기는 좀 뭐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저희 가지고 다니는 제품은 야전 침대. 저희가 둘이 이제 커플로 야전 침대를 쓰고 있어요. 네. 저 야전 침대는 미니멀 웍스의 라이트 코트 A라는 제품이에요. 가볍고 설치도 간편하고 그리고 2단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에요. 네. 라이트 코트 A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위에 겨울에는 밑에서 이제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매트도 같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매트는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했던 이 서머레스트의 올시즌 네오 에어 시리즈를 하나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C2 서밋의 컴포트 플러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저도 원래는 똑같이 네오웨어 올시즌 제품을 사용했는데 구멍이 나서 하나 바꾸게 됐고요. C2 서밋 제품으로 바꾸고 나서는 서머레스트보다는 조금 더 빠스락거리는 소리는 있긴 한데 바람이 빠지거나 뭐 이런 거는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서 만족하며 쓰고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C2 서밋이 조금 더 작게 패킹도 되고 이 바람, 공기를 넣을 때도 조금 더 편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에어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침낭. 침낭은 이제 같은 침낭을 쓰고 있고요. 뭐 몽벨 EXP라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 침낭도 겨울 침낭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존에 올린 영상들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가 요즘에 겨울 캠핑에서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난로. 화목난로. 이 제품입니다. 이 화목난로는 G스토브의 히트뷰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가운데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쓰고 있고요. 히트뷰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만듦새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액세서리도 되게 다양한 게 있어서 특히 이런 행거 같은 경우는 뭐 젖은 옷을 말리거나 아니면 이런 부가적인 액세서리들을 걸어놓을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고 기능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난로를 올려놓은 테이블은 오빌이라는 브랜드의 테이블인데요. 조금 저희가 화목난로 높이가 조금 낮은 편이라서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올려서 쓰게 됐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더 지지해주는 게 좋아서 잘 쓰고 있고요. 네. 네, 튼튼한 것 같아요. 오빌 테이블, 뭐 캠핑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화목난로 위에, 지스토브 위에 오빌 테이블을 올려놓고선 좀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난로를 쓰다 보니까 이제 불을 많이 만져야 되고 있어요. 이 좀 이 화기들을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방염 장갑도 꼭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카이만의 방염 장갑도 같이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 장갑은 용접할 때도 사용하고 여러 이제 방염 장갑이다 보니까 되게 큼직하고 좀 두툼한 편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불을 다루고 이게 불을 나무를 불에 넣을 때 좀 불이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사이즈로. 네, 카이만의 방염 장갑. 뭐 난로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방염 장갑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목 난로를 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장작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나무도 가지들을 잘라서 넣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도끼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도끼는 그랑스포스의 작은 손도끼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메인 컵, 뭐 간단한 음료를 마시거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거나 와인을 한 잔 마실 때도 사용하는 이 컵은 미니멀 웍스의 티탄 머그 300 사이즈입니다.
작은 사이즈. 기존에는 한 500 사이즈의 좀 큰 사이즈를 가지고 다녔는데요. 사실 컵은 조금 더 작은 컵이 저희한테는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스트북 화목난로에 이렇게 또 걸 수도 있는 시에라 컵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저희도 시에라 컵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처음부터 저희 캠핑 시작할 때부터 사용했던 컵이라서 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스토브에 이렇게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많이 갖고 다니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미니 테이블이에요. 이 제품은 저희가 목공소에 의뢰를 해서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사실 원래는 이 스툴로 저희가 이제 미니 의자 같이도 활용을 하려고 만들었었던 건데 캠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작은 테이블로도 쓰기 좋더라고요. 특히 개인 테이블로 활용하다가 붙여놓으면 뭐 2인용 테이블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만듦새가 좋고 활용도가 좋아서 저희가 요즘에 겨울 캠핑에서는 이 쉘터 생활할 때는 꼭 갖고 다니는 또 미니 테이블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개인 테이블 딱 1인용으로 식사할 때 시에라 하나, 컵 하나, 젓가락 하나 딱 올려놓고 먹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이 뭐 크면 좋지만 사실 이 공간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4, 6인용 사이즈의 난로도 놓고 야침도 놓으면 그렇게 공간이 많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테이블도 저희가 좀 줄여서 미니멀하게 미니 1인용 테이블들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의 메인 난방, 이 화목난로도 난방이 좀 되면서 이 스토브의 기능도 있지만 밤에 잘 때 계속 장작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또 이 부가적으로 난로가 하나 더 필요해서 저희가 자주 쓰고 있던 이 등유난로, 파세코의 캠프텐 난로도 같이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확실히 화목난로는 100% 이것만으로 난방을 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등유난로는 사용하고 있는데 좀 서브 난로로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파세코의 캠프텐 이 버전은 파세코의 그 등유난로 중에서도 좀 작은 사이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 6인용 사이즈에는 부족하지 않고 이 정도 크기면 요 사이즈에 난방하기에는 뭐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 파세코의 캠프텐 난로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납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미니멀 웍스의 폴딩 박스 S라는 제품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수납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안에 이제 뭐 조리도구라던가 다양한 이제 캠핑 장비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더 이 텐트 안, 쉘터 안에 좀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이런 수납 박스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상판은 이 전용은 아니고요. 다른 테이블에 이제 미니멀웍스 다른 제품에 쓰고 있던 건데 사이즈가 얼추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밀어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좀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이렇게 테이블 같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같이 미니멀 캠핑을 하는 경우에는 텐트가 그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자잘한 짐 같은 것들은 늘여놓기보다는 깔끔하게 수납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가지 팁을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화목난로를 쓰잖아요. 화목난로 쓰다 보니까 위에 바랑에르 돔 같은 경우는 위에 화목난로 연통을 뺄 수 있는 이런 벤틸레이션 환기구 구멍들이 있는데요. 여름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메쉬망도 있고 해서 보통 이런 화목난로를 사용할 때는 그 메쉬망이랑 커버들을 접어줘야 돼요. 접어서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저분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잘 안 말려요. 이게 이렇게 뭐 무슨 늘어난 재질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늘 고민이었거든요. 혹시라도 연통에 닿거나 그렇게 되면은 조금 워낙 낡다 보니까 좀 손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게 문구용 집게라고 하죠. 그 사무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집게인데요. 이 집게로 고정을 좀 시켜봤더니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집게들을 가지고 좀 고정을 했더니 깔끔하게 이 지붕이 정리가 돼서 이렇게 바랑에르 돔 저희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 아마도 이렇게 저희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집게를 이용해서 정리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구용 집게로 또 이렇게 활용하니까 저희가 봐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건 팁이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겨울용 세팅, 겨울 캠핑 세팅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또 소꿉장난 하듯이 네.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장비들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저희 다른 장비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 다음에 만나요.